안녕하세요. 회전부터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치사를 공부할 것입니다. 전치사는 페이지가 8페이지인데요. 자, 이렇게 전치사가 9페이지로 넘어옵니다. 9페이지죠. 이렇게 9페이지 보시고 화면이 좀 작더라도 제가 약간 좀 화면을 이렇게 작게 해볼게요. 이렇게. 전치사가 지금 1번부터 26번까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전치사를 처음 가르치면 이 학생들한테 모르는 걸 이렇게 체크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9개나 10개나 또는 15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체크된 내용을 아이들한테 외우는 시간을 줍니다. 2분, 3분. 그래서 혹시 이걸 선생님들이 가르치신다면 아이들한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암기한 다음에 옆에 이 나와 있는 화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나와, 이렇게 왼쪽을 암기시키고 오른쪽을 이렇게 써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이 왼쪽 것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놨어요. 왜? 모르면 아이들이 보고 쓸수 있게끔. 자, 그러면 전면구를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 전면구라는 것은 뭐냐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about이라는 전치사에 20%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럼 합쳐지면 이게 뭐가 된다? 전면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요. 자, 우선 이 아이들이 이 전면구를 한번 읽게 해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같이? 약 20%, about 뒤에 숫자가 나오면 약 20%. 그 문제에 대하여 그 거리를 가로질러 그 강을 따라서 around the park 그 공원 주위에 at the door 문에 여러분 전면구가 뭐냐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걸 at the back of the class 그 교실 뒤에 before lunch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면 돼요. 그래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한 10개는 말을 하고 나머지 한 10개는 아이들한테 써보게 합니다. 반드시 전치사에 와야 됩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10페이지도 똑같이 이렇게 써보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걸 숙제로 줍니다. 자. 전면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전면구가 중요할까요? 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설명, 그럼 왜 전치사가 중요하냐? 봐보세요. 여러분 모든 문장은요.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이 전면구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전면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구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전면구로 본격적으로 이 전치사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자, 전치사 시작, 본격적으로 전치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사품사를 잠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이 사람, 동물, 사름. 이건 전부 다 명사입니다. 자, 형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치나요? 형사는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사입니다. 성실한에서 이렇게 한 니은으로 끝났죠? 잘생긴에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으로 끝나는 거죠? 나으책, 너으책 이럴 때. 나, 으, 너, 으. 즉, 형용사는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거. 부사. 받침이 없는 겁니다. 부사. 빨리. 끝단어에 받침이 없어. 매우 성실하게. 이 정도요. 그 다음 동사. 이 동사가 중요하죠. 다로 끝나는 게 동사입니다. 그 단어의 끝이 이렇게 다로 끝나면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사품사.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저는 이걸 할때 아이들한테 이걸 써보게 합니다. 얼른 써봐. 그리고 이걸 외우게 하죠. 암기를 할때 주의할 점은 오늘 암기를 하고 내일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날 때 3일 뒤에도 물어보고 자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볼 건데요. 뭐, 동사, 명사는 은느니가, 뭐, 동사만 다로 끝나, 아, 이게 중요해요. 이건 별로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은느니가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쨌든 동사는 다로 끝난다. 반면에, 동사 앞에 것은 뭘로? 이렇게 늙은이가로 끝난다. 라고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있는 방법 딱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이. 자, 우리 지금 전치사를 배우고 있죠? 전치사 앞에서 끊어있는다. 그 다음에 동사는 앞뒤에서 끊는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독직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직독직계는 뭡니까? 한글 어순과 영어 어순을 같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의 아빠는 공부한다.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왜? 이 스터디가 동사기 때문에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죠. 앞에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요. 아시겠죠?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고. 다시 합니다. 자, 나의 아빠는 끊어야 되겠죠. 공부한다. 이렇게. 자, 전면구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실에서 5시간 동안 이렇게요. 자, 2번. 너의 younger brother는 노래한다. 끊어야 되겠죠? 여기에. 왜냐면 sing이 동사예요. 동사 앞뒤로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있잖아요.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 자, 전면구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끊어야 된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끊어야 할 자리 두개 있다. 자, 어디에서 끊어야 된다? 그렇죠? 동사 앞뒤에서.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어머, 선생님, 나는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목을 끊을까요?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네 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11페이지 하고 있네요. 네 개의 문장. 자,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직독직계를 앞에서부터 꼭 멈춰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의 누이는 먹는다. 점심을 1시에 그와 함께.
여러분, 문장이 길어졌다고 겁낼 게 하나도 없죠. 왜? 다 전명구로 길어졌잖아. 그네 엄마는 요리한다. 그 소년 옆에서 날마다. 자,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있잖아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면 좋습니다. 3번. 너의 삼촌은 청소한다. 그 방을 나와. 2시간 동안. 4번으로 갑니다. 그 소년은 씻었다. 여러분, 이 시제 있잖아요. 이 클린은 이게 S가 있으니까 현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ED가 있는 게 과거입니다. 우선 시제는 현재든 과거든 저는 안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왜? 이걸 가르치면 아이들이 우선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이 이것저것 보려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우선 해석하는 방법에 중점을 줍니다. 다시요. 그 소녀는 씻었다. 그 차를 3주 전에. 자, 이렇게 해왔죠. 그 다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뭐다? 옆에 있는 이 단어를 애우게 한다. 자, 12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럼 12페이지는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똑같아요. 금방 했던 전명구를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약 12개, 13개 문장이 있는데 그걸 해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앞에 배웠던 걸 모를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중요 사항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원생들이 이걸 하게 된다면 꼭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꼭 이걸 좀 주의하시고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멈춰놓고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도직계 들어갑니다. 그의 학생들은 볼 것이다. 그의 선생님을 after dinner, 저녁 후에 어디에서 at the school, 학교에서 I, 나는 can do, 할수 있다.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by tomorrow, by 다음에 시간 나오면 뭐뭐까지, by 다음에 시간 나오면 뭐뭐까지, 내일까지 without, 그녀 없이 3번으로 갑니다. 그키큰 소녀는 came, 왔다 from America, 미국에서부터 어젯밤에. 4번 갑니다. 이 태양은 뜬다. The sun이죠. 해석 잘못했네요.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원래 이제 더는 여러분 그라고 합니다. 그이. 그. 그. 자, 그 태양은. 근데 이제 태양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냥 태양이라고 합니다.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를 뭐 그라고 해석한다 안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해석을 쭉쭉. 왜냐면 문법 시간이 아니잖아요. 쭉쭉 넘어갑니다. 태양은 뜬다. 동쪽에서 아침에. 5번 갑니다. 그 선생님은 듣는다. 그 이상한 목소리를 문에서. 연습이 필요할 뿐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르면요. 멈췄다가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12페이지 6번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갑니다. 그의 누이는 윌브링 가져올 것이다. 두 권의 책을 to me. to는 누구누구에게. 의외로 to를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to 누구누구에게. 사물이 나오면 뭐뭐까지. to me 나에게. 7번 갑니다. 그녀의 이모는 운전한다. 그녀의 차를 5시간 동안 나와 함께 along the river. 그 강을 따라서. 그는 can find,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책을 그녀와 함께 그집 안에서. 9번 갑니다. Your older brother, 너의 형은 will send, 보낼 것이다. 나를 into 어디 어디 안으로, 그방 안으로. 그는 runs, 달린다. toward 뭐뭐를 향해, 교회를 향해 with his brother, 그의 형제와. 11번. she, 그녀는 갈수 있다. to, 누구누구에게 사물 나오면 뭐뭐까지, 학교까지. After breakfast, 아침 식사 후에 with a bag, 가방을 가지고 by bus, 버스를 타고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왔죠? 그러면 뭐뭐를 타고 뭐뭐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13페이지 갑니다. 13페이지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치사는 이 전부 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냐면요. on the desk,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책상 위에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책상 위에 있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with a book, 그러면 뭐요? 책을 가지고 라는 뜻도 있고, 책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에 라는 뜻이 있고요. 테이블 아래에 있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요. 세상에 존재하는 전치사는 딱두 가지만 있다니까요. 어디 고등학교 가든지, 뭐, 어디 뭐 대학 원서, 유명한 뭐 의사들 책, 한만 뒤져봐도 전치사는 두 가지 뜻, 단두 가지 뜻뿐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볼까요? 적어보세요, 여러분. Behind the church, 두 가지 뜻. 교회 뒤에, 이렇게. 또 하나는 교회 뒤에 있는. 자, 밑에 거 봐볼까요? 미국으로부터,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이게 니은으로 끝날 때는 미국에서 온, 이렇게. 자, 밑에 거 봅니다.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강을 따라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여섯 가지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건 해석지, 해답지를 보고요. 아, 해답지 말씀드렸죠?
우리 그 네이버에서 PT 영어 전문 학원을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지가 있습니다. 그 답지를 보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입니다. 전명구. 그러면 야, 전명구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떨 때 어디 어디에 또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냐라는 문제인데 해석을 해보면 돼요. 해석을 해갖고 말이 잘된 걸로 맞추면 되는데 주로 이렇게 명사죠. 명사는 뭐다? 사람, 사물의 이름. 형사는? 그래, 형사는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거. 부사는? 네, 부사는 뭐? 그렇죠. 받침이 없는 거. 동사는 뭐다? 동사?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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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동사는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이런 전명구는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검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이런 전명구.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면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연습이. 연습이. 자, 해볼까요? 자, 그 책은. 내가 은은이가 안 붙였잖아. 은은이가 안 붙여도 된다니까요. 늙은이가 원래 이제 동사 앞에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 명사는 늙은이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여도 된다고. 그책 탁자 위에 있는 나의 것이다. 그 남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is my father 나의 아빠다. 비동사는 어때요? 이렇게 세트다. 이렇게 세트다. 이렇게. 자 그럼 14페이지로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시 우리 새로운 페이지로 가면은 어째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을 잘 봐야 한다. 이렇게요.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 연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뭐요? 멈춰야 되겠죠? 멈춰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직접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약간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남자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빠다. 이 그림. 책상 아래에 있는 우리의 것이다. 자, 아까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다 적어 넣어놨잖아요. 비동사와 함께요.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 교과서는 테이블 앞에 있는 그녀의 것이다. 그 펜들은 펜슬 케이스, 필통 옆에 있는 그의 것이다. 많은 꽃들은 in the vase, 꽃병 안에 있는 are yours, 너의 것이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뭔가 오른쪽을 봐라. 그리고 했으니까 어째요? 저는 이래요. 수업을 할때이 페이지가 만약에 1부터 13페이지까지 있나요? 이렇게. 아, 10번까지 있나요? 그러면 반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로 같이 해보고요. 나머지 반은 아이들한테 쓰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반드시 옆에 있는 이 단어들. 어찌가 된다? 꼭 암기시켜야 됩니다. 왜? 영어의 생명문제는 단어기 때문입니다. 자, 6번부터 다시 해보도록 합니다. 자, PT 봉선생 기초 구문 독해 1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6번. 그 소녀는 by the door 문 옆에 있는 studies 공부한다. 영어를 전치사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한 시간 동안 every night 매일 밤. 그 선생님은 내 옆에 있는 가르친다. 영어를 to 누구누구에게 우리에게 2주 동안. 두 개의 큰 나무들 by the door by the pond 연못 옆에 있는 룩룩 여러분 룩룩 보다가 아닙니다. 룩은 보이답니다. 룩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지 보다예요. 룩은 보이다. 보인다, 아름다운. 그 말이 안 되잖아. Look, 보인다, 아름답게. 그 일꾼들은 그차 뒤에 있는 좋아한다. 뭘 좋아해? To work. 일하는 것을. Every day. 날마다. That boy. 그 소녀는 그차 옆에 있는 씻었다. 그 차를 3주 전에. 여러분, 어때요? 할만하신가요? 지금 14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가 약간 길어서요. 14페이지까지. 전치사가 약간 길어서 나머지는 내일 2탄으로 해가지고 15페이지부터 다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